6월 36번.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but may be passed on from any one individual to another by word of mouth or by writing. Okay.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죠. 특징. 문화적인 feature. 이런 거는. Are not only passed. 뭐, not only 나왔고, but also 나왔네요. also는 생략했고요. 그래서 수동태고요. 수동태. 그래서 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문화적인 특징이 not only passed from parents to children. 부모에서 아이에게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passed on, 전달될 수 있다. From any one individual. 어떤 개인으로부터 또 다른, another individual이죠. 어떤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에게로 pass on 전달될 수도 있다. By word of mouth or by writing. 어떤 말이나 글로써 말이나 글을 매개로 해서 cultural characteristics가 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인 A라는 개인에게서 B라는 개인에게도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cultural characteristics 문화적 특징이 어떤 타임라인상 뭐 1번 세대, 2번 세대 이런 식으로 패스트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에 워드나 라이팅에 의해서 전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문화적 특징이란 것은 뭐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식의 문화적 특징은 뭐 여러분들 뭐 80년대 패션, 뭐 90년대 패션, 뭐 2000년대 패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아, 그 어떤 사진을 딱 보고 이거 뭐 사람들이 옷차림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게 이게 cultural characteristics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비슷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은 이렇게도 전달되고 새 타임라인상 이렇게 전달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상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80년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도 서로 영향을 끼치고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얘죠. So, 그래서 막 이렇게도 전달되고 이렇게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Some cultural changes may be adopted quite quickly by a whole population.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인 변화가 뭐될수 있다? 채택되어질 수 있다. Quite quickly. 엄청 빠르게 이 말이죠. Fairly quickly. Pretty quickly 하게. By a whole population. 전 인구에게 전체 어떤 집단 전체에게 whole population에 의해서 adapted, 채택되어질 수 있다. Transmission of culture is rather like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어우, 뭐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또막 와닿죠.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전파는 transmission은 is rather like 다소 같다 이 말이죠. Transmission of an infection 어떤 감염병의 전달과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지금 이제 culture의 transmission과 infection의 transmission이 뭔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약간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다른 것에 비유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transmission of culture와 transmission of infection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 나올 내용은 infection의 transmission이 이러이러하니까 culture의 transmission도 이렇잖아 서로 비슷하잖아 다소 비슷하다 했으니까 상반된 비교가 아니고 유사점 비교죠. 그래서 infect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infection이 이게들 infection이죠. fluent cold spread very quickly. 그래서 뭐 독감과 감기가 엄청 빠르게 전달된다. 특히 with the large amount of contact. 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의 도구의 전치사 위시죠. 엄청난 양의 접촉을 통해서 특히 엄청난 접촉을 통해서 large amount of contact를 통해서 contact that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가지게 되는 contact에 의해서 spread very quickly 엄청 빠르게 전파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like 나왔고 뭐 infectious disease처럼 이제 cultural transmission of culture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했어 앞에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뭐 맨날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저 접촉이 많죠. 요즘은 좀그 뭐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을 때는 people now have with each other 엄청난 large amount of contact 했죠.
여기까지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컨택트에 의해서 스프레드 퀵클리 한다고 했고, 이것처럼 컬처럴 헤비츠도 그렇다. 유사점 비교가 이어지는 거죠. Like those infectious disease. 이러한 뭐콜뭐 플루하고 콜드 대신 왔죠. 얘들이 플루하고 콜드처럼 like flu and cause cultural habits 주어 동사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Okay, cultural habits such as pop music preferences and clothing fashions. 그렇죠? 어떤 팝뭐 가요 선호도죠. 가요 선호도 preferenc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단어죠. 여기서는 선호도란 뜻으로 써야죠. 어떤 가요의 선호도와 그 다음에 옷 패션과 같은 문화적인 습관들 may spread very quickly. 오늘날 엄청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는데 especially with하고 비슷한 의미죠. 또 특히 뭐를 통하여죠. Especially through the media of radio and television. 그렇죠. 어떤 매스 미디어가 나오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spread quickly 할 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고 그걸 뭐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는데 나도 들어보니까 좋아. 이거 빠르게 막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however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빠른 전파, 빠른 변화, 서로서로 뭐 감염시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however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다른 얘기죠. other deep rooted란 말 많이 나왔네요. 또 다른 deep roote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aces and racial subgroups are much more difficult to change.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뿌리 깊은 문화적인 특징, 어떤 인종적인 거죠. 인종적이고 또 어떤 인종 하위 집단, 뭐 인종 하위 집단은 뭐 어떤 인종 내에서도 또 이렇게 뭐 어떤 뭐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뉠 수 있는 거, 그런 거 subgroups라고 하죠. 인종 하위 집단, 뭐 중요도가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인종에서라는 얘기죠, 결국은. 인종이나 인종 하위 집단의 어떤 문화적인 뿌리 깊은 어떤 특징은 difficult to change. 그렇죠. 바뀌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바뀌기 쉬운 거, 서로서로 영향 주기 쉬운 걸 얘기했는데, 어떤 deep rooted 된 race와 관계된 어떤 인종과 관련된 어떤 cultural characteristics는 좀 쉽게 안 바뀐다.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밥 먹고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이 있죠. 식습관이 있는데 뭐 외국 사람들 뭐 서양 사람들 뭐 외국 TV 같은 거 보고 뭐 외화 같은 거 외국 영화 같은 거 보고 어서 사람들 저런 거 먹네 하면서 갑자기 식습관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안 바뀌죠. 이런 건잘 김치 먹고 이런 거뭐 김치 먹다가 갑자기 뭐 맨날 치즈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Okay. These are the cultural patterns. 이것은 뭐다? 어떤 문화적인 패턴이다. 패턴은 뒤에 이렇게 마치 배경처럼 깔려있는 그런 거죠. 은은하게 깔려있는 거. 이러한 뭐 deep rooted 된 race와 racial subgroups의 어떤 characteristics는 어떤 cultural patterns다. That are so resistant. 그쵸? So resistant to alternation. 이게 difficult to change하고 똑같은 뜻이죠. alternation 변화죠. 변화 change. 그래서 뭐 resistance to 하고 이 to는 전치사계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문화적인 패턴인데 어떤 엄청 저항하는 뭐에 저항하는 변화에 엄청 저항하는 소댓 구문이네요. 그렇죠. 변화에 엄청 저항하는 그래서 데이는 뭐 패턴스 대신 하죠. 컬처럴 패턴스. 그래서 컬처럴 패턴들은 have the appearance 모습을 갖추고 있다. 어떤 모습? of being inherent. 그렇죠.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날 때부터 원래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한국 사람들 날 때부터 김치 잘 먹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resistance to alternation 하고 difficult to change 하다. 바뀌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거 전반적으로 다들 쉬웠습니다. 오케이. 뭐 풀이도 잘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또 보내주겠네요. 또 학습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